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 씨의 아들과 고 힌치패터 기자의 부인이 5.18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. 고 힌치패터 기자의 추모비 앞에서 함께 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푸른 눈의 중년 부인과 한 남성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. 고 힌치패터 기자의 부인 에델트 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고 김사복 씨 아들 김승필 씨입니다.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이구나. 아울러 저희 아버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민주화에 많은 어떤 역할이 있었구나라고. 기념식을 마치고 브람슈테트 여사와 김승필 씨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힌치패터 기자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. Sehr bewegend und es wird gleich furchtbar traurig. 영화 택시 운전사 응행 뒤 작고한 아버지 대신 김승필 씨가 5.18 기념식에 초청받으면서 5.18 기념식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. 5.18 정신을 계승한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제38주년 기념식은 더욱 뜻깊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